2020년 8월 8일 산둥성 취프에서 제냥시 7개국으로 유학 온 유학생 봉사단 박사들 대표 30여 명이 공자고리 동방 성지 취프 대성전을 찾아 2020년 유학생들이 공자봉심을 추모하며 역사를 되새겼다. 산둥성 관계부서 담당자와 중앙방송 기록 영화감독 산둥위성TV 생방송팀 산둥성 제냥시 관계부서 담당자 취프시 담당자로 구성된 관찰팀과 함께했다. 중국 공자망 사이트 공자망의 공자 기금의 블로그 중국 청년망 사이트 청년지성 블로그 대중망 뉴스 매체를 통해 생중계됐다. 관세의식 개성영빈 개호의식 제공대전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봉심행렬은 신의 길 앞에서 관세식을 하고 의관을 가다듬은 뒤 알자의 안내를 받아 공자의 해박한 학식을 상징하는 만인담장 으로 천천히 나아갔다. 성벽 위쪽에서 북을 치고 종을 울리며 고대 복장의 무사들이 줄지어 맞이한다. 6.2 태극권의 공연과 함께 성문이 서서히 열리고 개성 영빈식이 열린다. 성 안으로 들어가 제공의장대은 벽수교 앞으로 나와 봉심행렬을 이끌고 공묘 안으로 행진하며 대성문 앞에서 개호식을 거행한다. 이어 석전유생들이 봉심행렬 맞아 행단에 도착하여 팔물을 관람하고 꽃바구니를 드리며 제문을 읽고 봉심예를 했다. 유학생 봉심 행사를 통하여 문화의 뿌리 찾고 전통을 계승하고 우수한 전통 문화를 발전 실천하는 데 힘을 얻었다. 이번 봉심에 참가한 해외 유학생 박사 봉사단원은 대부분 40대 우수한 전문가와 해외 유학생 대표들은 20대 30대 위주로 가장 어린 학생은 18세에 불과했다. 이 유학생 대표들은 옥스퍼드대 미국 캘리포니아대, 영국 임피리얼 공대 등 최상위권 대학에 재학 중이다. 이번 봉심에 참여하여 공자를 추모하고 선현의 지혜를 느끼는 것은 유교 문화에 대한 가장 직관적이고 생생한 학습이다. 해외 유학생들의 문화적 자신감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봉심 행사에 참여하여 유가 문화를 느낄 수 있고 유교 문화의 정수를 세계에 널리 알리며 유학생 한 명 한 명이 모두 우수한 전통 문화의 전파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서 문명 교류를 촉진하고 중국의 이미지를 확립하며 중국 이야기를 잘하는 데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제냥시는 최근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창업을 위해 제냥시 동포연합회와 제냥시 인재관리소에서 해외 우수한 인재 제닝시에 복귀 활동을 추진하고 2020년 국제공자문화제를 앞두고 제냥시 문화전승발전센터에서 공자봉심 유학생 추모 행사를 개최했다고 한다. 행사는 산둥성 동포연합회에서 지도하고 제닝시 화교연합회 제닝시 문화전승발전센터가 주최하며 취프시 공자문화제 사무센터가 주관했다.